탈모가 심한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탈모를 방치, 탈모 약을 먹는 것은 호르몬에도 약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 중에 몰래 보고 계시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팩트 알아보는 팩트 폭격 시간이에요. 탈모 치료 팩트 폭격. 미성년자도 탈모 치료 받을 수 있나요? 탈모 치료 받을 수 있어요. 탈모가 심한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탈모를 방치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데 먹는 약을 제외한 다른 치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고요. 미녹시딜 바르는 약 혹은 모낭 주사, 레이저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탈모 약을 먹는 것은 호르몬에도 약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다른 팩트 폭격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탈모 치료 미성년자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사실 알아보는 팩트 폭격 시간 가져봤습니다. 탈모 치료 팩트 폭격.